한국 최초의 국산 개발 전투기 KF-21이 드디어 시제기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방산업 기술이 최첨병이자 총집합인 최신형 전투기 개발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18조가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 국방산업 KF-21 개발은 최근 시제기 출고식을 통해 우리에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일 중로 모두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4.5세대기 전투기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비스텔스 전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국산이라는 포장으로 극복할 수 있냐는 것이었죠. 과연 국군과 카이는 무슨 생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이제서야 만든 걸까요? 국산 전투기는 꽤 오래전부터 소요제기 되어 왔지만 공군과 여론이 본격적으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성토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아이 복인 훼손 사건이죠. 타이거 아이는 F-15K와 같이 한국에 들어온 타겟팅 포드로 전술병기나 미사일을 정밀 유도하는 장비입니다. 미국은 이 첨단 장비의 봉인을 훼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간단한 정비조차도 미국에 보내 정비하게끔 했죠. 그러나 타이거 아이를 한국에 판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종되었습니다. 때문에 부품 가격이 6배나 오르며 운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한국은 가동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자 타이거 아이를 분해했지만 이는 계약 위반으로 미국의 아주 예민한 반응과 함께 11명의 미 국방부 소속 감사단에게 고강도의 감사를 받아야만 했죠. 이 사건은 예고 없는 부품 단종, 부품값 부풀리기, 비싸고 오래 걸리는 정비 등 아무리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외국산 무기는 한계가 있음을 공군에게 확인시켜주었고 국산 전투기와 그 첨단 장비 개발에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F-15K와 F-35의 막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외산 첨단 무기의 한계가 국산 전투기 개발의 입지를 돈독히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4.5세대 전투기일까요? 국산 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력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내부 무장창을 예로 들어봅시다. 5세대 전투기는 마하로 기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 무장창을 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이때 무장창이 열리는 순간 항력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음속에서 급격하게 변화한 항력은 전투기 기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내부에 강력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더군다나 내부에 들어있는 건 미사일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기동과 잘못된 발사가 합쳐지면 본인이 발사한 미사일이 모기체를 격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F-22도 일정 이하의 속도에서만 내부 무장창을 열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마하의 영역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변화에도 급격한 항공 역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려면 직접 개발한 전투기 플랫폼을 오랫동안 운용해보며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때문에 일본도 F-3 개발에 뛰어들기 전 X-2 심신이라는 기술 실증기를 오랫동안 운용해야 했죠. 이 내부 무장창이라는 하나의 예는 스텔스기가 되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할 뿐이라서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에서는 스텔스기의 여러 관문을 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일본처럼 기술 실증기로 데이터를 쌓고 스텔스기로 바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F4와 F5의 노후화가 심각해 시간상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이 불가피했죠.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무능한 편은 아닙니다. 우선 내부 무장창을 통해 미사일을 숨겨야 하는 5세대기보다 폭장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F-35가 먼저 탐지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F-15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헌터킬러식으로 운용하기도 하죠. 거기에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타우러스 미사일과 같은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는 북한에 존재하는 고가치 타격 임무를 수월하게 가능하게 하죠. 또한 스텔스기는 특유의 스텔스 도료를 바르고 있는데 스텔스기가 마하의 속도에 노출될 경우 이 도료가 급격히 닳습니다. 때문에 비행 후 도료를 다시 칠해줘야 하는데 이게 워낙 고가인데다 어려운 작업이라 고비용의 운용 유지비와 더불어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F-35 계열기의 가동률이 60%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가는 이 스텔스기를 최대한 마하 이하의 속도에서 운용하려고 하거나 비행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이 수명 주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NGAD 프로그램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보면
F-35의 높은 운영 유지비와 그에 따른 낮은 가동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방공 식별구역에 침입한 적국 기체를 쫓아내기 위한 스크램블 임무,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시드 임무, 아군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 지원 임무 모두 5세대기보다 4.5세대 기체가 더 수월하게 작전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기나 함재기와 같은 계열기로 더 수월하게 계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죠. 때문에 5세대기와 4.5세대기의 관계는 열등과 우월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상쇄시켜주는 상호 호혜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F-21은 5세대기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품고 있을 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이전에 설명한 내부 무장창 문제와 더불어서 5세대기의 전투기는 물리적으로 완벽한 스텔스 형상과 고도의 항공전자 장비 탑재, 미사일과 적 기체를 교란하는 전자적 능력과 이 모든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술들의 개발 난이도는 어마어마하며 기술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KF-21은 완벽하진 않지만 물리적으로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 무장창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KF-21이 다른 4.5세대기 전투기들과는 다른 점이죠. 즉, KF-21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KF-21은 고성능의 AESA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체계, IRST와 EOTGP 같은 고도의 센서들을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한다면 다른 4.5세대기와도 견줄 수 있으며 5세대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침 카이 측에서도 5세대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KF-21의 5세대기 개발은 다음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논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계획을 보고 이것이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KF-21은 연구원들이 피와 땀으로 기적의 가도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이 언제까지나 KF-21에게 축복을 내려줄지는 모를 일입니다. 국군이 항상 보여주는 졸속 행정의 허점을 반복하면서 기적의 세례를 기대하기보단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판단 아래 계획과 검토를 거쳐 KF-21이 정상적으로 잉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